안녕하세요. 오카넌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 6절에서 33절을 중심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선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의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선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단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옛날 그 자녀를 많이 놓을 때에 낳고 키울 때에 한 7, 8명씩 낳아서 보통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한 생을 다 보내신 부모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들의 말이 뭐냐면 아무리 애를 써서 키워도 늘 불평만 하고 있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별로 사랑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야 하는 자식이 있더라 하는 말을 합니다. 집안에 은혜를 아는 자식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있듯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아는 신자가 있고 은혜를 모르는 신자가 있습니다. 아는 자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가슴을 안고 살지만 모르는 자는 받아도 끝이 없고 항상 불평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에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두 가지 신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골자만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기도 하시고 미워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는 구원을 받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받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물으면 아무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좋아서 그랬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말씀은 확실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 기분이 썩 좋지를 않습니다. 뭔가 따지고 싶은 생각이 가슴에서 울컥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를 구별하고 갈라놓는데 아주 적적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내용부터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안 다음에야 정직한 반응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쉬지 않는 큰 고통을 가슴에 안고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자연히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하면서 연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를 놓고 그는 연구를 한 결과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있어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6절 보면 알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걸 믿었어요. 반드시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적당히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아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찾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 문제를 구약시대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봤더니 분명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는 알았습니다.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그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첩에서부터 첫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처로부터 이삭을 아주 노년에 얻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정상적인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버리고 이삭은 택했습니다. 아, 이거 보니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택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좋은 예를 그는 들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그는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녀지만 13절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나요? 배속에 있을 때부터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워했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미워 안 할 사람을 뭐 억지로 미워하듯이 마치 인간이 사람을 미워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워했다는 뜻은 뭐냐?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했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야곱을 불쌍히 여겼지만 에서는 불쌍히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은혜를 주셨지만 에서에게는 은혜를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워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다 구원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살펴보아도 우리는 쉽게 바울의 결론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나 구약에 기록되지 아니한 역사를 보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몇 갑절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사람의 수를 헬라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죽은 경건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이것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명적인 선택이지 그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닦아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소수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나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개인 하나하나가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선택이냐? 그건 아니라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적인 선택과 영원 구원의 선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보아도 알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의 영혼은 버림받았습니다. 일을 위해서는 선택을 받았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 다음에 다 같이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 말이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선택받은
사람만이 그 수는 얼마인지 모르나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그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린 그 근거가 뭐 있느냐? 뭐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이 말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누가 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통해서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근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 버리고 어떤 사람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그저 좋아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택하는 택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근거 없어요. 야곱과 에서가 뭐 뱃속에 있을 때 뭐 선과 악을 행했나요? 그런 것은 전혀 관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야곱 사랑하고 에서 버린 것입니다. 근거도 근거가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선택에 있어서 유일한 이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한 납득할 만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납득이 안 갑니다. 하나님 무슨 뭐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버리고 뭐 택하고 해야지 무작정 뭐 좋은 사람 택하고 뭐 나쁜 사람 버렸다니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불공평하게 다루는 법이 어디 있나요? 아이 에서가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14절 봅니다. 자, 14절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성경 가운데서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몇 개를 뽑으라면 저는 반드시 이 본문을 뽑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싶어서 여겼다. 왜? 무슨 잔소리가 많아? 그 말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어서 여겼다. 그 말입니다. 누가 뭐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고 다른 박질 친다고 내가 그거 봐주는 줄 아느냐? 다른 박질 친다는 말은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고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그거 봐 보아서 내가 선택한 줄 아느냐? 아니야. 원한다고 내가 선택했는 줄 아느냐? 아니야.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조건은 전혀 나는 고려하지 않았어. 단순히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야. 내가 보니까 불쌍해서 불쌍히 여긴 건데 네가 왜 잔소리냐고 말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무슨 말이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만들었기 다행이지 인격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돌멩이나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는다면 이거 성립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예를 더 듭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를 시도해가지고 얼마나 버티었습니까? 재앙을 열 가지를 만나가지고 애굽이 쑥밭이 될 때까지 그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놓고 바로의 왕의 마음이 계속 강팍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에도 나오죠? 왜 하나님이 그를 강팍해 하셨느냐,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 앞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신 것을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18절. 그런즉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강팍해 하신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싶은 사람은 부드럽게 해주고 마음을 그냥 못된 마음으로 자꾸 만들도록 내버려 둘 사람은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바로는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팍해 한다는 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짓궂은 사람처럼 참 선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막 비비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강팍해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버려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강팍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먹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은 굳어지게 돼 있고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못된 본성 때문에 계속 내버려 두면 진흙이 굳어지듯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는 마음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더니 마음이 계속 강팍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는 말입니다.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 수긍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또 하나 남지 않습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 탓이요? 말씀해 보세요.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당신 탓이요? 예, 우리 인간의 논리로 놓고 볼 때는 뭐 틀림없이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당신 탓이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택했으면 나는 그저 구원받을 텐데 왜 나를 버려가지고 이렇게 지옥을 보냅니까? 그러니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내가 이 꼴이 됐는데 왜 나를 벌합니까?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자, 이 말이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그가 그 뜻을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어찌해서 그렇게 버려놓고는 그 사람 보고 죄를 지었느니 죄인이 하면서 벌을 날이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바람직합니까?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따지고 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너 입 좀 조심해. 왜 그런가 하면 너는 지금 너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 내가 예를 하나 들어주마. 진흙을 빚어가지고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를 한번 생각해봐. 토기장이가 아무 진흙이나 쥐고는 그것을 이겨가지고는 자기가 그릇을 만든다. 그러면 토기장이 마음대로 아니냐? 왕의 밥상에 올라가는 밥그릇을 만들고 싶으면 밥그릇을 만들고 요강단지를 만들고 싶으면 요강단지를 만들고 그럼 뭐 토기장이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요강이 된 이 진흙이 참다 못 참아가지고 여보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오? 하필이면 왜 요강단지요? 하고 대들 수 있느냐? 대들지 못한다. 너의 위치가 뭔지 아느냐?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는 진흙이요 질그릇이야. 그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창조자에게는 주권이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와 주권이 있는데 그 자유와 주권을 놓고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따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마음에 원해서 한 것을 놓고 불공평하다고 내가 말한다면 내가 말하는 불공평은 무엇에 근거한 불공평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존재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입을 열고 떠드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건방지게 들고 나오는 거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 입 다물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 만들 자유가 있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자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를 그대로 내리시기로 작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내리시기로 작정할 수 있는 자유와 주권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라.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22절 이하는 뭐라고 합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작정하셨느냐. 내버려 두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그건 진노의 그릇입니다. 진노의 그릇이면 내버려 두었으면 이 세상에서 만사가 잘 안 돼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 벌어를 주고 막 어떤 데는 다리도 부질러주고 어떤 데는 목도 부질러주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 뒤집어지고 막 무슨 일이 터져야 그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버려놓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너무나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살도 사도 불량품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이 사람은 차만 샀다 하면은 그냥 양호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았다 하면 머리가 둔한데 이 사람은 자식을 낳았다 하면 천재만 나와. 어떻게 된 판인지 알 수가 없어. 자, 이거 분명히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죠? 이북에 있는 김일성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오래 삽니까? 80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목에 그렇게 혹이 났다면 벌써 어떻게 됐을 텐데 그 혹을 달고도 저렇게 잘 되고 공산국가가 다 무너지는데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김일성이와 같은 버려진 진노의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버려 두고 잘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잘되게 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잘되게 많이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하느냐?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한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뭐를 일을 해도 잘 안됩니다. 돈을 좀 모으려고 해도 어떤 때는 모아놨다고 다 털려버립니다. 뭔가 목적 안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는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거 보면 이상하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했다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고 선택한 그릇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시는 큰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르죠. 왜 그렇게 하는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갑자기 사랑을 받았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케이스가 있다면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봅시다. 호세아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진짜 백성이었던 사람은 버림받고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귀한 복음을 받자마자 우리는 그대로 마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게 하는 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니하고 다같이 행위에 의지함이라. 무엇에 부딪혔나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나요? 부딪힐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길, 복음. 이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부딪혀서 망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택받은 우리들은 이 놀라운 복음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버림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의 말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을 자 안 받을 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 받을 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따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무조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오늘 우리가 참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까 합시다. 며칠 전에 제가 국가조찬기도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조찬기도회 제가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 교회 저를 아끼는 젊은이들이 몹시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기 있고 패기만만한 젊은이가 저에게 팩스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 첫 머리에 뭔지 압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제가 백로가 아닙니다. 그 형제가 너무 아끼고 또 젊은이들이 저를 너무 가분하게 생각해서 백로라고 비유를 했지 사실 저도 까마귀인데 또 오늘 이 어려운 현실을 맡아서 정치하는 분들이 다 까마귀가 아닙니다.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거기에 올라가 앉으면 까마귀로 보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원색적인 비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거기에 가는 것이 좀 못마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를 아낀다고 그랬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갓 취임한 대통령을 위해서 설교하라면 제가 안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갓 취임하신 분은 꿈이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신만만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도 많을 것이고 어떤 면에는 인생의 허무도 느낄 것이고 참 사람이 꼭 생각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마음에 고민을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마음이 열려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거기가 설교한다고 해서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로 향해서 세례요한처럼 큰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경고한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굴복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설득 가지고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대통령도 또 그 자리에 있는 국가 지도자들 중에서 불쌍히 여겨서 야곱처럼 사랑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신 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듣도록 하실 사람은 예수 믿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기대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사람일지 누가 압니까? 설교를 마치고 식사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하고 둘이서 나누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의 영혼 문제를 좀 타치하고 싶어서 말머리를 자꾸 돌렸죠. 그날 그 예배 시간에 특송을 맡아서 합창을 하신 분들은 머리가 희긋희긋한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장로님들로 구성된 합창단인데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통령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퇴임한 다음에 머리가 희긋희긋하신 전임 대통령이 저런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아 웃으면서 참 그렇다고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예수 믿는 문제를 가지고 조금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생각밖에 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서 가족들은 이미 교회 나가는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자기는 단지 얼마 동안 유예기간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머님이 너무 불공들이는데 심취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언가를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러 내가 잘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이 땅 위에 백로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까마귀들을 택합니까 하고 여러분이 항의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좋아서 택했다. 왜? 이것이 선택 교리입니다.
젊은이들 눈에는 뭐 전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 까마귀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합니까? 저 제아 인사들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버리고 왜 거기서 택합니까? 하면 내가 좋아서 했다. 왜 잔소리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자유함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검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사실 이 선택교리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은혜교리라든지 또 어떤 사람만 구원한다는 소위 제한속죄 교리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시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와 같은 불가 사이의 성격 때문에 이 교리를 배우는 자에게 두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첫째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덤비지 말라 하는 경고입니다. 선택교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성력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지혜의 세계로 잠깐 발을 옮겨놓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만해서 한번 따져보고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면 나중에는 미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망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지식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건전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만큼 배우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큼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더 알려고 담을 넘어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가 침묵해야 합니다. 내 호기심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들여다보고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교리는 하나님이 조금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택교리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른다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이 뭐냐? 일종의 유식한 무식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유식한 무식. 왜? 유식한 무식이야. 그러므로 내가 잘 이해 못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 앞에 질문을 안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가 옛날 속담에 뭐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자가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덤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질문하던 것을 멈춥니다. 따지던 것을 그만둡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에 상반되는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굴복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선택교리는 우리 이성으로 저울질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와 관념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알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 이성을 가지고 추구할 수 없는 높은 지혜를 가지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 이성을 초월한, 우리의 지성을 초월한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시시컬컬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일은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선택교리에 대해서 잘못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침묵하기 쉬운 것입니다. 야, 이것은 잘 모르는 거야. 말 들으면 비상해서 못 들어. 이거는 도무지 논리도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피하자. 선장이 암초를 피하듯이 가급적이면 성경을 읽다가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꾸 피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 이것도 나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것을 우리가 바로 받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입을 여신 진리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배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야 그거 너무 골치 아프고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침묵하고 피하려고 하면 짐승과 같은 무지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비밀로 두신 것은 탐색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공개하신 것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과도한 호기심은 피해야 합니다. 은혜도 너무 무식하다는 말을 들을 만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데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 아무래도 통하지 않아.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구원 못 받은 자의 손해배상은 하나님이 해야 돼. 하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울질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선택교리, 하나님의 주권, 제한, 속죄,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나 이해는 못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어. 도대체 나에게 뭐 잘난 거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말이냐. 참 기가 막힌 이야기야. 자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주자주 하나님께 왜 하는 질문을 잘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네 가지에 대해서 저는 자주 하나님께 왜 하는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째서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내가 돌아봐도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근거가 없고 나를 선택해서 자기 자녀 삼을 어떤 구실을 가질 만한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택해서 자녀 되게 했다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자주 묻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간단해요. 내가 좋아서 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아주신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어디 목사 될 사람입니까? 생긴 꼴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저보다도 깨끗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더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은데 왜 제일 형편없는 놈을 택해서 목사 세웠느냐? 하나님 보고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뭐 좀 잘난 것이 있어서 그랬다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를 목사 세웠으니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안 편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자주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서 했다. 저는 목사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보다도 열심히 더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모든 면에서 능력이 탁월한 목회자들이 제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도 저에게 훨씬 더 교회적으로 보나 또는 제가 하는 일을 보나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셔서 이것 보고 저는 하나님께 자주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공평하세요.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할 사람도 못 되고 제목도 못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다 같이 하세요. 대답 뭡니까? 내가 좋아서 한다. 왜? 뭐 다른 대답이 없어요. 저는 병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부터 자주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저보다도 더 경건한 목회자들도 중도에 다 병들어서 꺾이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2년 전에 카나다에서 우리 교회 사무실의 장거리 전화로 옥 목사가 장례식을 했다는데 언제 장례식 했느냐고 물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지금 저는 추도식을 제2기 추도식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살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뭐 잘난 거 있나요? 뭐 깨끗한 거 있나요? 남보다 죄를 덜 지었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간단해요. 하세요. 하나님 대신에. 뭡니까? 내가 좋아서 그런다 왜? 자 여러분 이 대답 앞에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 은혜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따져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좋아서 했다. 그 앞에 그저 감격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툭툭 떨어뜨릴 줄 아는 사람이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택의 축복을 주신 것, 자기가 좋아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것이요.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야곱처럼 선택했고 어느 날까지 목사되게 했고 어느 날까지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다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잘했지는 잘했는지 모르고 하나님 눈에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내일 모레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내가 좋아서 했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느 찬송가 작가처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다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내 형편 잘 아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압니까? 아직도 따집니까? 아직도 성경 들면은 자꾸 뭔가 저울질을 합니까? 제발 우리 젊은이들 모두 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것 이상으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는 사람 되십시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보다 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이 된 것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찬송가 410장을 한번 펴보세요. 410장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난 모르겠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합니다. 1절 2절 3절만 부르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쓸데없는 이것을 구원해 주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어.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저 모르는데 주시니까 받은 것뿐이지 몰라요. 모르지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줌의 진흙이여 질그릇에 지나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야곱처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머리로 따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모르는 말을 자꾸 하지 말게 하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비록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나 같은 것 만세 전에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고마워 날마다 겸손히 주를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를 아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